먼저 사과드립니다. 윤석이에 관한 사실 벌써 밝혀서 했는데 죄송합니다. 복수를 위해서 그랬나요? 아이의 존재를 알면 내가 복수를 중단할까봐 그랬나요? 네, 처음엔 그랬습니다.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복수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숨기자고 했습니다.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말한 건 제 생각입니다. 저와 마찬가지로 전세미도 복수심으로 강해지고 독해지길 원했습니다. 그래서 전 남준 씨 예상대로 잘 움직여준 꼭두각시였나요? 복수를 위해 함께 계획한 대로 한 겁니다. 우리 계획에 은석이도 포함되어 있었나요? 처음부터 속였잖아요.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가 되지 않아요. 뒤늦게라도 사실을 숨기지 말고 얘기해줬어야죠.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더라도 저는 계속 복수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은석이가 다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. 네, 인정합니다. 그건 제 잘못입니다.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. 선영 언니도 남준 씨도 이제 내 편 아니에요. 은석이를 다치게 한 죄는 당신들에게도 있어요. 서현 씨, 수지 씨가 서현 씨 지문 조회를 의뢰했어요.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. 서현 씨가 전세미라는 걸 입증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여서 이번에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. 강 회장도 입을 열었어요. 어떻게 되나 부딪혀보려고요.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. 내가 전세미라는 게 명백해졌을 때 그 사람들 표정을 보고 싶어요. 서현 씨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그 사람들한텐 시한폭탄 같은 존재니까요. 그럼 함께 사라져버리죠. 은석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.